대우조선 사내협력사에서 일하는 40대 노동자 A씨. 지난해 대우조선 안에서 일을 하다 화상을 당했습니다. 회사 자체 119 구조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야 했지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트럭에 키워서 나간 거죠. 트럭 안에서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그게 생각이 들면서 상당히 붕괴했죠. 대우조선과 가까운 병원을 두고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서너 곳을 전전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뭐 다쳐서 가 있는데 우리가 또 가면 거의 뭐 안전하고 뭐 다 와 있어서 그러니까 오픈되는 상황이라서 안 된다.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일은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대우조선에서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수의 비율은 1:2. 하지만 지난해 산업재해 건수는 거꾸로입니다. 산재 사고가 원청 직원 280명, 하청 직원 120명으로 원청이 2.3배 많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이 원청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도 산재는 더 적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업체로부터의 불이익 때문에 문제 제기조차 못하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입사가 거부되는 사례가 많고 최근에도 상담 사례가 한 번 있었고요. 자신이 하던 일이 아니라 허드렛일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잔업이나 특근을 시키지 않아서 산재 사고가 나면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의 불이익 때문에 꺼립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합주하고 근로자하고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제일 참 그 직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산재 은폐로 예방정책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통계 자체가 은폐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현장의 예방 이런 것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관리 감독에 있어서도 여전히 빈 구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 약 3명이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습니다.